안녕하세요. 우선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인과 같은 물고기 형태를 그릴 텐데요. 우선 엘리프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20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물고기의 위쪽 형태를 펜 툴로 그리겠습니다. 횟수를 전환할 때 핸들 한쪽을 없애주기 위해서 드래그한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열린 횟수를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지느러미에 해당되는 위치에 그림처럼 원을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고정점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20%로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처럼 하단으로 이동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원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로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한후 오른쪽 아래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회전해서 이처럼 배치하시면 되겠죠. 세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합니다. 리플렉트 툴로 하단 고정점에 클릭해서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 상자가 나오면은요. 클릭해서 프리젠타를 지정하시고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물고기의 상하 양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는요,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제가 구별이 되게끔 양 컬러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요.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자, 이때 디바이드 후에 변 컬러를 넣고로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면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열린 패스 상태에서 디바이드 해주시고요. 디바이드 한 후에 면을 넣어주십시오. 더블 클릭해서,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합쳐질 오브젝트들은 선택을 해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하겠습니다. 됐고요. 면을 분할할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선 컬러만, 테두리 컬러만 설정된 상태로 그려주겠습니다. 한번 그려서요.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해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 툴로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거기에
중간 부분에 공에 맞게 곡선에 열림 패스를 그려줍니다. 명칼라는 없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디바이드 할 때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나러미 부분도 열림 패스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디바이드로 면을 분할할 겁니다. 자, 앞전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 필요한 선들도 그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선택하고요.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의 형태도 그리고요. 검정색으로 눈의 위치에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펜툴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가슴 지느러미 형태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진 형태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지느러미는요, 형태를 그려서 완료하시고요. 자,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회전 툴로 축을 지정해서 회전하며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엔드로 보내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시된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느러미에 분할된 끝단은요, 검정색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3개의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제시된 명칼라 Y2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개의 오브젝트에는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텐데요. 제시된 그라디언트는요, 각각의 오브젝트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Gradient 2를 선택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하나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지느러미도요, 각각 선택을 해서 해당되는 Gradient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컬러 스탑은 3개가 지정이 되겠고요. 리니어 마이너스 45도로 각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느러미에도 해당되는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테두리 없음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물고기 형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ESC를 누르고 격리 모드에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정원을 그리고요. 물고기 머리 부분과 겹치도록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레디알 그라디언트를 적용해서 D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라디언트의 왼쪽 색상, 오른쪽 색상을 각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디알 그라디언트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립스틀로 정원을 하나 더 그립니다.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원과 겹쳐지도록 정원을 그리시고요. 흰색 불투명도는 40%를 지정해 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복사를 하고요. 크기를 줄여서 Shift를 누르면서 크기를 줄여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회전해서 그림처럼 배치하시면 심볼로 등록할 물고기 형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물고기 오브젝트는요. 심볼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선택하고 심볼 패널에 뉴 심볼을 클릭하고 그래픽을 지정합니다. PC라고 이름을 넣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삭제하고요. 이제 그라디언트 메쉬가 적용된 배경을 만들겠습니다. 시스템 명 칼라로요. 사각형을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정렬해 그리겠습니다. 클릭해서 10297로 입력하여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안내선 보기를 하겠습니다. 메쉬 툴로 클릭하여 포인트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제시된 명 칼라를 넣어줍니다. 그다음 블렌드를 적용할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열림 패스를 그립니다. 각각의 설정을 맞춰주시고요. 두 열림 패스를 선택한 후 블렌드에 메이크로 적용을 합니다. 중간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띄우고 스텝을 15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물 일러스트를 만들어서 브러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브러쉬를 불러오게 되면 적용이 되겠죠. 이점 주의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제시된 브러쉬는요.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해서 아티스틱 언더바 차콜 펜슬을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차콜 씬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추가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과 같은 인물 일러스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굴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15에 22mm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립니다. 그려드린 차콜 씬을 선택하고요. 스트로크의 색상은 K100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뾰족한 떡선을 만들기 위해서 Convert Anchor Point 툴로 하단 고정점에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제시된 모양에 맞게 짧은 직선들을 그어가면서 인물 일러스트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신 후에 그다음에 선들을 선택하고 차콜 씬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처럼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선으로 선과 약간 어긋나도록 펜툴을 이용해서 원피스랑 구두 형태를
닫힌 패스로 그려서 제시된 명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자 부분을 만들 텐데요. 머리 위에 타운 형태를 그립니다. 옆으로 넓은 타운과 위쪽에 겹쳐지는 크기가 다른 타운을 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타운을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타운을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탭을 이용해서 이 형태만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적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오른쪽 하단으로 복사하여 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시된 명 컬러를 넣고요. 트랜스페어런시에서 50%를 적용을 하시면 모자 형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하시고요. 인물 일러스트 전체를요. 선택이 용이하도록 그룹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누르셔서요. 레이아웃에 맞게 화면에 배치를 해줍니다. 영상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컨트롤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닫힌 패스를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된 인물 일러스트보다 왼쪽 경계선 부분을 살짝 밖으로 벗어나도록 조금 넓은 패스를 핸들로 그려 나갑니다. 그림처럼 연결해서 그리시고요. 흰색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렌지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하고요. 자,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를 적용을 해서 입체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X 옵셋은 마이너스 2, Y는 0, 블러는 1을 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펙트를 적용하게 되면 작업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장을 하시면서 진행하시거나 맨 마지막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기 전이 되겠죠? 하단에 타운을 그리겠습니다. 컬러로 인물 일러스트 하단에 타운 형태를 그려서 배치하고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텐트를 이용해서 왼쪽 모서리에서 타운의 너비랑 비슷한 하단이 너비랑 비슷하게 해서 그림처럼 닫힌 패스를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종류는요, 리니어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앵글은 마이너스 90도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페어런시에서 30%로 오페스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물과 타원, 하얀색 그림자가 적용된 오브젝트보다 뒤쪽으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을 적용을 할 텐데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사용해서 심볼 패널에 등록된 PC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개수만큼만 클릭해서 화면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도 심볼 사이저 툴로 Alt를 누르면서 제시된 크기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이동해 주시고 스크리너 툴을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투명도를 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너 툴로 제시된 색상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볼은요. 네. 완성된 일러스트에 심볼 셋을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을 다양하게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할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명칼라로 하단의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이 정리될 겁니다. 오른쪽에 모양을 둥그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시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제시된 명칼라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참조하셔서 문자의 속성은 지정된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단에 크라운 PC 패션을 선택해서 왜곡하도록 하겠습니다.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합니다. 스타일은요, PC를 지정합니다. 이제는 30%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디자인 공모전도요, Make with Warp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웨이브를 지정하시고요. 밴드는 70%로 왜곡을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5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라는 글자를요, 펜틀로 인물 일러스트의 오른쪽 다리 라인보다 바깥쪽에 곡선에 바깥쪽에 모양보다 패스를 그립니다. 다리 오른쪽 밖으로 패스를 그린 후에 타입 번호 패스툴을 사용해서 글씨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시고요. 자, 5월 31일 부분은 블럭을 잡아서 선택한 후에 색상, 크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의 시작과 맞춰서 패스는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안내선 가려주고요. 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도큐멘트와 동일한 크기의 직사각형을 정렬해서 그립니다.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시면 완성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